맛있니? 잘 먹었어? 자, 그럼 이것도 먹어볼까? 얼룩말이 널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해놨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동물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사육 전문가의 동물원 만들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사장님의 아바타 좀 전문가다워야 돼. 전문가답게 생겨야. 사실 대머리면은 뭘 하더라도 전문가스럽거든. 수염도 약간 좀 전문가스러운 걸로다가 여기서 좀 깎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지도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셨고요. 어디서? 아, 본부. 본부는 당연히 여기겠죠? 됐지. 이게 근데 베타 버전이라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대규모 개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안타깝게도 전임 담당자는 털 알레르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거든. 자네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겠어.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 없어서 가지고. 걱정하지는 마. 우리 수석 사육사 낸시 존스에게 도와주라고 잘 얘기해두었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아저씨 조용히 좀 해봐요. 저기 이제 하게. 너무 말이 많으시네. 안녕, 버니가 뽑았다는 새 직원이 너구나. 생기 넘치는 게 척 봐도 알겠어. 동물원 안을 돌아다니세요. 회색곰 서식지를 찾으세요. 그래도 처음부터 어려운 이게 튜토리얼인가 보네. 그쵸? 자, 회색곰. 회색곰, 회색곰. 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늑대인데? 홀리 씨, 나 키우고 싶다 이거. 되게 잘생겼어. 어, 이런 강아지 있으면. 아, 내가 허스키를 좋아해서 그런가? 이렇게 멋있냐? 개멋있어. 곰은 주로 요런 데 있나? 오, 여기 사자 있다. 사자. 사장님. 오, 위험보소. 한번 짖어주세요. 와, 한번 해주세요. 야, 곰. 아, 있구나. 거북이네. 느릿느릿하네요. 예, 느리죠. 여기 있다. 학명이 울스스 악토스 호리빌리스인 회색곰은 1년에 많으면 7개월 동안 동면한다는 거 알아? 7개월을 잔다고? 게으르다고 나무랄 수가 없더라. 돈만 안 벌어도 되면 우리도 잠만 자고 살 거잖아. 안 그래? 아닌데, 난 게임할 건데. 인포메이션 패널 아래쪽에서 카메라를 선택해봐. 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때? 동물을 가까이서 구경하는 최고의 방법이지? 물 마시나봐. 아무 동물이나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경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둬. 네. 여기 뭐 키우실 거예요? 여기는 동물이 살기 딱 좋은 곳이지만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어. 홍멧돼지들 말이야. 홍멧돼지. 그러니까 네가 홍멧돼지 두 마리를 입양해줘. 네, 알겠어요. 동물 거래 항목으로 가서 동물 시장을 열어야 해. 사바가 79달러고 그람당 79달러고 저 홍멧돼지 두 마리를 데려오면 딱 좋을 거야. 어이, 왔다 왔다. 나타내지. 멧돼지 그리고 종합 만족도는 또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열물통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물은 여기다가. 밥을 먹었으면은 살짝 운동하고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짝 떨어뜨려 놓습니다. 또 동물이 행복하려면 일상 속에 소소한 자극이 필요해. 여기 있다. 진흙탕 요거를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잘했어. 너께 소질이 있구나. 그거 아나? 타조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는. 오호! 그러니까 절대로 탈출하게 두지 마. 타조들이 과속한 벌금을 다 내면 동물원이 망해버릴 테니까. 이마, 재미없음.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버니가 타조는 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내겨요. 혹시 버니가 또 그 썰렁한 과속 농담을 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썰렁해 죽겠어. 타조를 데려올 때마다 그런다니까. 여기는 다 유리로 만들자. 유리야. 이래야 보는 맛이 있지, 관객들이. 그쵸?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통유리로 봐야지. 자, 커브드. 커브드로 살짝 휘게. 그래야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끝까지 이어주면은 완성! 좋습니다. 이번엔 서식지의 경계 전체를 하이라이트해. 오. 서식지 장벽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해봐. 좋아. 벵골 호랑이 두 마리를 입양하세요. 오케이.
개비싸! 5,000달러, 5,000달러! 와, 씨. 와, 내 유튜브 한 달 수입보다 많아. 헤엄도 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 보자. 웅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미 구덩이가 파여 있긴 한데 아직 물이 안 들어 있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지형 메뉴로 간 다음에 물 도구를 선택해 봐. 기다려 보쇼. 기다려 보쇼. 거의 뭐 싱크홀이네. 자, 이쁜 호수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넣으면 되는데 거친 물, 잔잔한 거친 물이지. 안 되네. 잔잔한 물 안 되네. 서식지 게이트 설치하는 거 잊지 말고. 된다 된다. 서식지 게이트는 사육사 오두막 가까이에 놓는 게 좋아. 물 맛없는 걸로. 아까 보니까. 오, 이건 되네. 쉬 웅덩이 웅덩이. 기본적인 맞다, 것부터 맞다. 시작할까? 호랑이를 위한 급식대를 추가하죠. 호랑이 오자마자 당황스럽죠 지금. 뭐지? 뭐지? 씨. 이상하네. 수영장인가? 야, 우리 집 이상해. 물이 너무 많아. 불만스러운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 아니요. 자기 서식지의 지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난 당연히 워터파크 좋아할 줄 알았지. 더우니까 날씨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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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좋아하니 고사리? 1% 올라갔다. 토란! 토란 좋아하니 토란? 오, 토란 개 좋아한다. 많이 먹어. 자, 토란 겁나 큰.. 뭐야! 유리 위에 설치됐는데? 뭐야 이게. 이거 약간 편법으로 쓸 수도 있겠다. 좋아. 오! 개 잘해나봐. 됐어. 조금만 기다리면 배달이 올 거야. 네. 그 사이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 윤표범. 눈표범이 기분이 좋은 거 같거든. 눈표범한테 가보자. 자, 발음이 안 좋았는데요. 오! 당연한 말이지만 눈표범. 나쁜 일을 겪으면 동물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아. 누가 티백을 넣기도 전에 우유부터 붓는 걸. 오, 기린 있다. 기린. 기린 한번 봐주세요. 야, 기린. 물 마시는 거 봐. 다리 쫙 펴고. 와. 와, 씨. 그래픽 봐. 진짜 기. 오, 씨. 눈 봐봐. 완전 초롱초롱하네. 마치 카메라를 핥고 있는 느낌이야. 와. 맛있니? 잘 먹었어? 자, 그럼 이것도 먹어볼까? 얼룩말이 널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해놨네. 한번 먹어볼까? 이마, 초콜릿을 싸셨는데 어떻게 된 거임? 누구 먹으라고 그걸 그렇게 싸나? 온다 온다 온다. 와, 개쩔어. 초콜릿 수확기 간다. 초콜릿으로 다가가죠. 윙. 오, 쉣. 나도 하나만. 사람들이 보는 중이고요. 이렇게 여기 관객들 한 명 찝어가지고 데려갈 수 있나? 각오하세요. 알죠? 당신들의 목적지는 바로 먹이 다양화를 위해서, 먹이 풍부화를 위해서 이리로 갑니다. 먹이가 풍부해야지. 여기 안 나죠? 아, 똥게임이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돼? 네가 나와. 중에 하나는 나와야지. 얘는 대체 어디 있길래 이거. 어? 이런 플래닛 주가 충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충돌 발생 시에 수행 중이었던 작업을 아래 입력 상자에 작성해 주십시오. 늑대가 게임 꺼버렸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죠. 베타니까지. 근데 그래픽이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게. 난이도는 아니다 다를까 이제 플래닛 코스터랑 비슷하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려워진 난이도인데 그래픽 하나만 딱 이렇게 보자면은 진짜 너무 좋다.